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사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다윗과 이를 듣고 다시 뉘우치는 사울.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 말씀. 그들은 그 진지 맞은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군대와 아브넬을 향하여 아브넬아, 내 말 들리느냐 하고 소리치다. 아브넬은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외쳤다. 아브넬아, 너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강한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내 주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는데도 그를 경호하지 않았느냐? 아브넬, 너는 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너희는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신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죽어야 한다. 왕의 머리맡에 있던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아라. 이때 사울은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물었다. 네가 내 아들 다윗이냐? 그렇습니다. 왕은 어째서 나를 쫓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으며 또 내 죄가 무엇입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충동하여 나를 대적하게 하셨다면 예물을 드려서 여호와의 분노를 달래십시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인간들의 책략에 불과한 것이라면 여호와의 저주가 그들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나를 여호와의 땅에서 쫓아내고 이방신들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외국 땅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어째서 이스라엘 왕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 이 벼룩과 같은 나의 생명을 찾아 나섰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왕궁으로 돌아오너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구했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려고 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게도 큰 잘못을 범했구나.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을 이리로 보내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선을 행하는 신실한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나에게 넘겨주셨을 때에도 나는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왕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생명도 소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 너는 큰 일을 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갈 길을 가고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환난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었고, 사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윗에게 사죄를 구합니다. 다윗은 위기와 환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악함을 선으로 상대하였고 악한 마음을 품은 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기를 촉구합니다. 환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악을 선으로 이겨낸 다윗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하실 일과 섭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과 수치를 이겨내며 환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